나는 어디서 왔고 맞아, 어떻게 맞아. 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심각하게 이제 고민한 사람들의 흔적, 철학 막 이런 거 머리 아프다, 연기 난다 이러다가도 들을수록 빠져드는 거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들으면서 어머 이거 지식화하고 일어나 한다고 생고생 했겠다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내입니다. 네. 설명절 잘 보냈습니까? 네, 구정. 잘 보냈습니다. 구정이 언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네, 일상이나 똑같이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명절 분위기가 안 나. 왜냐면 어쩌다 떡을 먹고 어쩌다 돼지고기를 먹어야 명절이 아니야. 북한에서는 그 구정 때 돼야 돼지고기를 수육, 응? 막 다 10명이 먹는데다 1kg, 1kg 딱 썰어놓고 돼지비계 좀 싹싹 쏠아서 어쩌다 그게 거기다 채지, 겨울 채지 딱 올려놓고 먹으면 그게 명절인데 대한민국은 아무 때나 고기 먹고 그다음에 떡 빚는데 콩떡을 송편을 못 먹겠는 거야. 지겨워서. 그래서 안에다가 배추속, 양배추속 해가지고 우리 온감자 떡 먹듯이 그래서 먹었어. 막, 왜냐면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질리지 않게 먹을까. 맨날 명절. 나 그래서 사실 고향에 갈 일이 도 있으면 명절 분위기가 나는데 먹는 것까지도 일상이나 똑같아. 그냥 뭐 달라? 너도 뭐 오늘 금반찬 먹었습니까? 맞아요. 맞지? 이게 분위기가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명절을 기다리고 맞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다렸는데 우리는 여기서 먹는 것 때문에 뭔가를 기다릴 일이 없어서 행복에 겨워서 등 따신 소리 하고 등 따신 소리 하고 지금 TV 딱 틀어놓고 앉아서 아 TV도 그래. 명절 때 드라마를 좀 보거든. 우리는 명절 때 아껴 있게 해서 드라마 좀 사서 보고 왔는데 이건 뭐 일전에 하던 거를 설날에도 하고 뭐 어차피 뭐 다 맨날 명절 분위기 맨날 뭐 그렇게 보냈습니다. 행복하게 아주 등 따시하게 보냈는데요. 또 1월달에 또 일을 넘기지 않고 우리 또 인내 친구를 또 찾아서 폴라님이 또 이제 인내 후원금하고 보내주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너무너무 막 쓸데없이 바쁘어서 까먹고 있다가 어머 너 정신 나갔나 벌써 한 달이 됐나 싶어서 봤는데 또 한 달이 지났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와 후원금을 가지고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이제 인내 친구를 찾아왔고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 네. 회복 중에 있어서 이제는 좀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보다는 또 이제 북한에 비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감사함 같은 것도 전달하고 싶다고 해서요. 오늘은 우리 인내 친구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감사했던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감사한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감사한 것들 말하려면 밤새 얘기해도 그럼 3박 4일 동안 짜장면 시켜놓고 얘기했던 못하는데 가장 감사했던 거는 자유가 있다라는 그것도 종교의 자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것도 사실 북에서는 몰랐는데 그 자체를 몰랐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름이라도 불러보고 맞지. 기대라도 하고 뭔가 조금 뭔가를 이제 빌어도 볼 텐데 해볼 텐데 존재한다는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본 적도 없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작은 엄마 힘으로 안 되고 맞아. 아빠 힘으로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끝이고 희망이 없는 게 그게 정말 지옥이다. 작은 맞아요. 이제 희망이 없다 이거 누군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그게 정말 시큼한 부러운 방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게 지옥이죠.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이 마음에 따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나오면은 딱 네모난 방에 캐리어 두 개 끌고 들어오면은 네모난 방에 두 개나 끌고 난 하나 들었는데 요즘 너무 두 개야? 캐리어 두 개였던 걸 기억하는데요. 난 하나 끌거든. 캐리어 딱 끌고 들어오면은 네모난 방에 진짜 딱 맞아 임대아파트랑 나밖에 그 짐 캐리어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새까맣죠. 그때부터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그야말로 정막함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더라고요. 정글에 온 것 같지 않아? 너무 솔직히 외롭고 외롭고 정글에 너무, 혼자 뿌려진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맞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불빛이라도 쳐다봐야 좀 살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밖에서 불빛 쳐다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갔죠. 교회를 뛰쳐나갔더니 함께 교회에서 자주고 울어주고 세간살이 와서 정돈해주고
아늑한 공간이 되게 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민주주의는 네. 자기밖에 몰라서 맞아요. 절대 누구에게 곁을 주지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냥 오기 전부터 네, 한국에 맞습니다. 오면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와서 보면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데 보면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절도 있고 막 가지가지에 나는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다 각양각색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뭉쳐서 나름대로 선의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모든 뭐 절이든 천주교든 교회든 선의를 베푸는데 자기 그룹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맞아.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긴 또 종교도 내가 이 종교 간다고 욕하고 이 종교 가도 욕하고 그런 거 없잖아. 종교도 완전 그렇죠. 자유, 프리. 내가 그거 간다고 누가 욕해. 그건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고 사실 목숨 걸고 탈북자가 오기 전엔 정말 몰랐던 거지. 그렇죠. 모르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알게 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제가 이제 결핵을 앓고 뭐 이렇게 또 따로 격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약을 금방금방 저기 해내면 되는데 약을 먹으면 부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염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5일씩 혹은 7일씩 그 독감방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40일을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40일을 있는 동안 제일 어려웠던 게 우리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이제 병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다가 갑자기 한국 오니까 맞아. 아 저렇게 격리하는군. 무섭다. 저거 무섭구나. 이러면서 큰일 나. 식사 시간에 밥 전달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문 앞에 놓고 가요. 문 열으면 병 전염되는 줄 알고. 근데 이제 나 데리고 병원에 이렇게 외출을 하시는 직원이 계셨어요. 국정원에. 그분은 항상 나 차에 태우면서 오가는 길에 나랑 있을 때만이라도 마스크 벗어도 돼. 마스크가 그냥 마스크 아니고 그 초록색 마스크 아시지? 이마 안한 거. 그러니까 이제 병원 수술할 때 쓰는 마스크야? 그러니까 그거 딱 쓰고 있으면 이게 숨이 이제 막히는 게 무서워.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간 거야. 좀 적당한 걸 쓰고 있어야지. 그런 거 주니까. 나랑 있을 때만 해도 마스크 벗어도 괜찮다. 참 그러고 따뜻하잖아. 따뜻하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 이거 따뜻하다. 아, 너무 감사했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신의 존재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로부터 맞아. 공급받는 사람들은 뭔가 틀리구나. 에너지가 틀리지. 예, 이런 마음들이 예,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굉장히 네. 감사한 거죠. 네. 첫 번째로 감사한 건 종교의 자유라고 맞아요.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저와 인내 친구와 거의 나이가 같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에게는 기적입니다. 맞아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똑같은 말과 언어를 쓰고 있지만요. 이게 저희에게는 기적적인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기적적인 감사한 두 번째는 뭡니까? 뜨거운 물 나오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뜨거운 물! 제가 언제 한번 이거를 다뤘었는데 사실 북한에서 목욕 한번 하려면 목욕 얼마에 한 번씩 했어? 목욕이요? 겨울에. 겨울에는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나 하나 왔어요. 그렇게 하면 그 모범 학생이지. 네, 뭐, 깨끗한 학생. 별로 안 깨끗한데 그래도 우리 집은 이제 물을 조금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네, 위치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래 이렇게 아래 지역. 밑에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물이 잘 항상, 나왔어? 네, 고입 정전이 되거나 물이 안 나오는 날도 우리는 고입물이라도 지역이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관을 통해서 물들이 흘러가다가 그 아래 지역에는 전기가 없으면은 더 안 올라가고 거여있다. 아, 그냥 거여있다 그 네. 소리구나. 그래서 그래도 그런 물이라도 있어서 퍼다가 쓸 수 있다. 그 물은 안 길어봤겠네? 물 그래도 길어봤어요. 겨울에 터지고 동파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물 안 길어봤다 하면 그건 북한 사람이 네, 아니지 사실. 깐첩이지 깐첩. 길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 우리는 복을 타고났대. 왜 그러냐까 물을 길지 않는 복을 타거나 많이 길지 않는 복. 그래서 항상 아파트에서도 1층 독채에서 살면서 집 앞에다 우물을 파. 무조건 그거 잘 사는 집이 상징이야. 집 앞에 우물 있잖아. 그거 완전 잘 사는 집이거든. 그거를 파면 그래도 물이라도 편하게 쓰면 이건 너무나도 행복한 거야. 물이 하나 있다는 맞아. 것도. 근데 거기서 한국에 오면 더운 물 그냥 이렇게 그냥 딱 매초야? 요즘 겨울이니까 네. 조금만 더운 쪽으로 돌려놓고 한 5초에서 10초 아니면 금방 따뜻해지는데 요즘 그거 기다리기도 싫다. 아 계속 선대. 이거 언제 따뜻해지나? 처음에 왔을 때 신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즘에 이거 돌리는 것도 귀찮은가 발로 이게 건드리면 야. 발 건드리면 이제 멈추고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툭 누르면 척하고 손하기도 싫어가지고 네. 네, 그 참 따뜻한 물이 감사. 뭐가 그렇게 감사하나 싶어
춥지만 정말 따뜻한 걸 하나 쓰려면요 물을 길어다가 또 이렇게 큰 이제 뭐 무쇠가마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 넣어서 그리고 또 아버지는 또 산에 올라가서 가랑이 피라도 나무라도 뭘 끓여가지고 내려와서 아궁에다 물을 피워서 앞에다는 밥을 해먹고 뒷가마는 따뜻한 물 좀 덮여서 그렇게 해갖고 엄마들이 그러잖아 딱 세수할 때 야! 그러면 한 한국자 쓰라고 빨간 국자 하나 쓰다 이제 한국자 쓰어 그러면 한국자 딱 떠내고 엄마 딱 뒤로 돌아서 찡그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따뜻한 물을 써 야 그게 무슨 죄냐고 씨 그러면 엄마들이 벌써 내가 쓰면 물을 많이 쓰는 거야 우리는 안 올라가요 한국자 딱 쓰고 이렇게 하고 딱 지켜 나를 그럼 물 한국자에다가 찬물 두 국자를 넣는 거야 그럼 코닥닥 딱 반국자만이면 물 반국자면 되게 따뜻하게 할 건데 그냥 숨죽여서 썼어 숨죽여서 아. 야 진짜 그렇게 진짜 따뜻한 물이 귀해요 네. 진짜 너무 진짜 피 같은 물이지 그래서 정말 물을 끓여서 쓸 수 있는 맞아 끓여서 쓰는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아니 나는 정말 한 번도 6년 차인데 물이 안 나와본 적이 없어 탁 이렇게 수도꼭지였는데 문 정전이 되거나 이래도 뭐 정전도 뭐 경험을 못 해봤지만 난 그거 하나는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불안해 불 박잖아? 혹시 이러다 정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처음엔 더 되게 있잖아 아 이거 물이 이렇게 맨날 좋을 순 없는데 이러다 물이 가면 어쩌고 좀 오지랖이지 네 여러분 별치않은 이렇게 따뜻한 물에 저희를 너무너무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럼요. 수도꼭지에서 덤을 나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적인 감사함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로 기적적으로 감사한 건 뭡니까? 아, 대한민국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대박이다. 학생 때는 공부가 의무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데구나 이러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찾아내고 이런 과정 그리고 세상 만물을 습득하는 것과 함께 관계를 배우고 뭐 이런 거 아니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뭐 공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래도 있잖아 북한에서 배울 때 뭐 수원이는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공부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 북한인 줄 알았지 사회주의 지상낙원 그런데 한국 와보니까 깜짝 놀란데 내 강의를 들어가면 내가 농협 쪽에 있는 성공대학에 강의를 많이 다녀 근데 보면 대학생이 어르신이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할머니도 한국을 몰라 북한에 있는 할머니가 한국을 모르거든 할머니들이 한국을 배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모르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뭐 그런갑다 이렇게 살잖아 근데 더 중요하게는 여기는 휴학이라는 게 있잖아 대학교 다니다가 힘들어지면 1년 2년 쉬었다 다시 다닐 수 있는데 북한은 그런 거 없어 대학 다니다가 북한은 휴학이 없고 퇴학 아니면 추락 이거 딱 두 개야 퇴학 학교에서 내보내. 그럼 퇴학하면 그냥 아예 다시는 못 들어 이 학교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번 재수라는 게 없어. 북한은 재수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대학에 들어오면 무조건 4년 동안 그 어떤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추락. 퇴학과 추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학 다니다가 퇴학을 해서 나가잖아. 그럼 다시는 못 들어와. 그리고 추락은 대학에서 뭔가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학에서 내보내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딱지가 붙어. 추락한 사람은 조선노동당 입당할 수도 없고 군대 나갈 수도 없고. 어머 그렇구나. 그렇게 보는데 여기 한국은 세상에 대학교 10년 다니던 사람 있대 내 아는 사람 중에 8년 다닌 사람 있어 4년제로 근데 왜 그렇게 다녔냐니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1년 공부하고 그리고 1년은 북한 대학교는 퇴학 추락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막 10년 동안에 막 대학 졸업한 사람도 왜 그랬냐고 하니까 1년 공부하고 돈이 없어서 1년 또 벌었대 그리고 다음 학교 그래도 되냐고 그래도 돼? 여긴 돼 돼요. 완전 되더라. 그러고 막 이런 농협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대학교마다 아 거기 뭐지? 평생교육. 평생교육. 맞아. 그건 대학교마다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르신들이 막 사과문 쓰고 있잖아. 졸업하고 맞아. 사진 찍고 하는데 그런 거 막 보면 야 이건 배움에는 나이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고 뭐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것도 한 기적. 북한에서는 믿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할머니도 공부한다고 하면. 믿을까? 도대체? 뭐 선전하기 위해서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걸 만들어서 있었던 것 같아 네, 하기는 하잖아요 한글을 못 배워서 할머니들이 이제 보니까 그런 것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실제 있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 근데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대학교 졸업하시고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사. 중학교 교사였는데 저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아, 내 쟤를 공부 못 시켜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무겁다. 그랬는데 나는 한국에서 아사라비아 너무 좋죠. 공부 그 잘한 거. 진짜 잘했어. 우리 엄마 수학 선생님인데 나는 수학하면 머리에서 연기 나요. 그래서 못하는데 수학 한번 배우면 막 엄청 얻어맞고 이러니까 공부를 하면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학교 자체가. 애들 공부하려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배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근데 맨날 애들이 과제에 시달려가지고 공부 과제 말고 맨날 사회적 과제 맞아. 토끼풀부터 시작해서 아주 토끼 가죽 그다음에 무슨 외화벌이 맨날 별거 다 살지 건설 다 애들이 하잖아. 농사부터 도토리도 그 외화벌이야. 네 그런 거 막 하고 이런 거 한다고 그러고 또 짬만 나면은 홍수나고 이래서 뚝 터지면 애들이 가서 밖에도 소랭이 들고 맞들이지고 물 부고 그게 일상이었지. 네 눈이 오면 가서 눈 까야 되고 그럼 내 새끼 지금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생각해? 해라면 해야지. 어쩌게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끔찍한 거 공부할 새도 없었고 사실 공부할 자유 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오다 보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 네, 그렇죠. 배워야 될 거를 배워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뇌할 것만 배워주고 지식 같지 않은 지식만 배워주고 그러니까 재미가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역사는 것 역사대로 왜곡된 거 가르치고 도대체 무슨 공부를 위한 공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맞아. 모든 것을 강요당하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공부를 하면서 나를 발견하는구나. 내 안에 어머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공부했어요? 네. 몇 년짜리? 했습니다. 아, 대학 학사입니까? 쌤인데. 다들 학사입니다. 전 북한에서도 학사, 한국에서도 학사. 아, 뭐 이런. 아, 내 안에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맞아. 네, 이런 거를 알고 나면 누군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고민하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심각하게 이제 고민한 사람들의 흔적, 철학 막 이런 거. 머리 아프다, 연기 난다 이러다가도 들을수록 빠져드는 거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들으면서 어머 이거 지식화하고 일어나 이 생고생 했겠다. 네, 뭐 이렇게 네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생고생한 선배들과 학자들을 존경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공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70대, 80세, 90세, 100세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부 들을 수 있으면 공부하는 이 대한민국 북한에서는 아마 절대 안 믿겠지만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다 아시죠? 북한은 그렇게 재수도 없고 네 공부를 어르신은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역사에 없는 일이게요. 그런 나라에서 저희가 또 와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이런 정말 대한민국 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종교의 자유 항상 대기하고 있는 뜨거운 물과 이 불빛 또 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어르신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또 공부하는 여러분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설미 유튜브 보면서 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